찾고 있었다고. 예의지켜야 될 땐 니만 아는 드립 치지 말고 니만 아는 개그 소재 쓰지 마요. 아 오늘 결혼식 정말 하기 좋은 날이네요. 뭐야호. 그만큼 결혼식이 좋으셨다는 거지. 난쟁이 성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같이 어른 되자 컨텐츠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어른이 돼볼 것이냐. 결혼식 예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례식장 그 예절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후속작으로 결혼식장 예절, 학행 예절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 결혼식이란 게 우리한테는 정말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서른 때쯤? 그때서야 뭐 친구와 결혼하지 않을까 막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친구 결혼식장을 갔다 왔고 뭐 여러 장례식장부터 장례식장 입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장 학행에 대해서 정말 예의 있어 보이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장례식장 때 말씀드렸죠. 성인이 되면은 무조건 정장을 사야 된다. 결혼식장, 어? 장례식장 각종 경조사마다 우리가 딱 예를 갖추고 입는 옷이 정장이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면 정장을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나중에 살찌고 혹 몸 만들고 맞춤 정장으로 맞춰야지 하지 마세요. 그 안에 경조사 갈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선은 귀요미 이성현 사진 보고 가시죠. 이거는 뭐 굿즈 이런 게 아니라요. 댓글에 달릴까봐 그냥 제가 맞춤 제작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어 성현님 이거 결혼식장 예절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지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식장 알바를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인 초반 때까지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결혼식장 가면은 긴장합니다. 누군가의 정말 중요한 누군가의 인생이 단 하루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한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우리 오픈마인드로 생각하자고요. 인생의 단 하루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엄청 인생이 중요한 순간인데 혹시나 내가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이 중요한 순간을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절은 정말 잘 지켜줘야 된다. 자 여러분들 결혼식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장 먼저 준비해야죠. 학생분들은 교복, 성인분들은 정장 혹은 깔끔 단정한 와이셔츠 세미정장. 대신 이 색깔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얀색 피해야 돼요. 결혼식장은요 신랑 신부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흰색을 입고 간다? 신부만 입을 수 있는 흰색을 내가 입고 간다? 미친 거지. 와이셔츠는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는 괜찮죠. 웬만하면 흰색을 뺀 와이셔츠를 입자. 그렇다고 검정색으로 다 입고 가면 뒤집니다. 검정 슬랙스, 검정 와이셔츠, 검정 마이, 이건 장례식장이에요. 단정되게 입어라.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의의를 잊으면 안 돼요. 결혼식장은 신랑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야 되고 제일 축하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막 악세사리 주랑주랑 그냥 금목걸이 주랑주랑 물론 뭐 상관은 없지만 너무 튀면 안 된다는 거죠. 신랑 신부보다 조금 덜 눈에 띄게 입어라. 대신 결혼식 사회를 보시는 분이나 축가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찍힐 수 있고요. 결혼식 비디오 같은 데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헤매는 받아야 된다. 신랑 신부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사회를 봐준다고 합니다. 축가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했는데 막 꼬질꼬질하게 가가지고 그러면 친구도 살짝 기가 안 살아요.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는 이유는요 신랑 혹은 신부의 기를 살려주고 축하해주러 가는 거예요. 딱 그런 포지션이란 거지. 하객은 축가로 포장마차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사랑했잖아 신촌을 못 가 이딴 거 부르지 마시고 활기찬 노래 뭐 쾌걸 근육맨 OST 질풍가도 같은 거는 안 되겠구나. 너에게 단단단단 별을 따줄래 이런 거 있잖아. 어?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다 적고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자 첫 번째 혼주 뭡니까? 결혼식의 주인이니까 신랑 신부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 혼주 부주 누굽니까? 결혼식장 앞에서 돈 받는 사람. 우리 결혼식장 가면 항상 신랑 신부의 친구가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받잖아요. 그 친구가 부주. 하객 내외빈 아시죠? 내외빈 분들 착석 부탁드립니다. 하객분들 착석 부탁드립니다. 둘 다 똑같은 말. 손님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축의금 금액 경조사 통일이에요. 3579 10부턴 이상 5만원으로 끊어주기 끝입니다. 이거 저번에 왜 홀수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음양오행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양은 홀수, 음은 짝수를 의미한다. 음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양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기원하여 홀수로 끊어라. 결혼식엔 아홉수 안 빼요. 결혼식에 아홉수 안 빼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지.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좀 불행해. 그럼 10으로 가. 만원 더 넣고 10만 원이 좀 더 있어 보이잖아. 아 7로 내리라고? 그런 방법도 있네.
제가 여기 3579라고 적어놨지만 보통 요즘 물가가 올라서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식간 밥 먹잖아. 뷔페에 가고 뭐 코스 요리를 먹을 수도 있고 맞죠? 그 밥값 누가 냅니까? 결혼식 거기 그 옵션에 다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권 훔치지 마라, 식권 받으러 왔냐, 밥값이 되게 예민한 거야. 왜?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축의금 한 3만원 내더니 5만원짜리 밥 먹으러 온 거야. 아니 축의금 만원 내더니 밥 먹으러 가. 열받거든. 결혼식 간 사람 입장에서는 3만원을 낸다, 난 너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돈을 낸 게 아닌 내가 오늘 밥 먹은 값만 내고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이 축의금 낸 거에서 밥값 빼면 그게 돈이야. 축하해주려고 내는 돈. 교류 적어요.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5만원. 교류 잦아요. 아 조금 친해요. 7만원. 베프야 10만원 이상. 끝. 이 영상 보고 20살 초반에 결혼했는데 너 왜 10만원 미만으로는, 너 나 친한 친구로 생각 안 했어? 이러지 마시고 뭐든지 돈이 오가는 문제는 태박해고 사바사다. 그 사람의 상황을 봅시다. 그리고 그 우리같이 어른대자 2편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결혼식 참석장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얼마까지요? 20만원까지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입장에선 20만원이면 최고의 호의를 보낸 겁니다. 본인은 1년 동안 청첩장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는 모든 걸 보낸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학생이야, 돈이 없어, 근데 축하는 해주고 싶어. 그럼 미리 말하세요. 이 새끼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축의금도 안 내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이거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결혼식장 축의금 때문에 실제로 사이가 많이 틀어진대요. 미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예의상 식권을 받지 마세요. 형 그럼 내가 중학생인데 친척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어떡해? 뭐 친척 누나가 결혼해서 친척 누나 결혼 축하드려요 이러고 그냥 기분 좋게 밥 먹고 가면 되죠. 왜? 당신의 부모님이 이미 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사회 보시는 분 그리고 축가 보시는 분은 축의금 안 내도 돼요. 원래 축의금 안 받는 게 예의래. 근데 내가 축의금 내고 싶어, 내도 돼요. 축의금 내는 방법 아시죠? 현금 봉투에 넣어서 앞에 축 결혼 축 혼인 적어놓고 이름 적고 명부에도 이름 적고 끝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결혼식장을 못 가. 근데 내가 축의금은 전달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요즘은 청첩장을 카톡으로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밑에 계좌번호 적혀 있어요.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쉽죠? 제일 중요한 거 늦지 마세요. 보통 30분 전 도착이 제일 이상적이다. 첫 번째로 축의금 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신부 쪽 친구야. 그럼 신부 대기실 가가지고 같이 인사도 하고 어머 얘 결혼 축하해 반갑다, 이 첫남 지철수보다 맹기가 훨씬 낫다 얘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 와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신랑 친구는 더 일찍 와야 돼요. 신랑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같이 혼주분하고 함께 저희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신부의 친척이나 신랑의 친척 사돈의 팔촌 16촌 되신 분들도 오시면 인사드리러 가야 되고 바빠요 엄청 신랑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도착해서 주의금 내고 신랑이랑 인사 간단하게 나누고 배그 한판 때리고 오면 결혼식 시작. 개꿀. 보통 인사드리고 가면은 신랑 부모님 혹은 신부 부모님이 어머 너 누구야, 누구누구 친구니, 너 무슨 사이야 이러면 친구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해요? 그럴 땐 무조건 네. 별로 안 친한데 그냥 청첩장 보내서 왔어. 이러지 마세요. 기살려주러 온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랑 친구예요. 신부가 있어요. 혹시 이번에 지금 살고 계신 집 전세예요? 혹시 대출 얼마 남았어요? 이거 하지 마. 혹시 주변에 좋은 여자가 있나요? 저 좀 소개시켜줘. 하지 마. 그냥 망치로 존나 때리고 싶어. 야 말하면 소름 돋았어 진짜로. 하지 마. 그냥 축하합니다 끝. 축사 혹은 결혼식 사회 혹은 축가를 부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축사. 절친한 친구가 보통 축사 봐요. 아니면 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장로님이 뭐 봐주신다던가.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A4 용지를 들고 프린트를 해와서 보시는데, 웬만하면 축사를 보실 때 프린트를 해갑시다. 핸드폰으로 보면 없어 보여요. 축가 같은 경우 그리고 결혼식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콜을 받아요. 보통 결혼식 첫도장에 2시에 시작합니다 하면 결혼식 사회자 혹은 축가 부르신 분들은 1시쯤에 미리 도착해요. 축가를 부르시는 분들은 마이크 세팅 봐야 돼요. 마이크 설정부터 시작해서 스피커 설정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왜? 마이크 테스트 안 했어. 근데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MR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 셋업이랑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저 죄송한데 스피커 줄여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을 땐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더 작게 나옵니다. 스피커랑 마이크는. 아 이거 좀 큰데? 아 좀 큰 거 같은데 싶을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죠. 제가 좀 봤습니다. 결혼식 사회. 아 경력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대본을 미리 전달해줘야 돼요. 한 일주일 전 정도? 그 진행하는 결혼식장에다가 미리 보내놔야 돼요. 그리고 대본을 쓰기 전에 이미 신랑 신부한테 모의 대본을 받아요. 결혼식을 하는 이 식순에 따라서 미리 대본을 주는 것도 있고 식순표를 주는 것도 있는데 받으시면 그에 맞춰서 대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현님 근데 제가 결혼식 사회자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거
대본 어떻게 작성해요? 그 지역의 지역 카페, 네이버 블로그, 성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있어요. 이게 개꿀팁인데 이거 진짜. 근데 대신 중요한 거, 줄에 있는 결혼식이냐 줄에 없는 결혼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을 썼냐면 4개 정도 받아요 파일을. 그리고 겹쳐서 좋은 단어들만 골라서 써요 대본을. 그렇게 해서 탁 적으면 대본이 나옵니다. 그럼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본식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그럴 거예요. 결혼식 시작 5분 전입니다. 내빈분들, 귀빈분들께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요. 제일 기초적인 에티켓만 지키면 돼요. 떠들지 말자. 형님 누가 본식 때 미쳤다고 떠들어요? 있어요. 왜? 앉았어. 근데 오랜만에 친한 친구 결혼식 갔으면 아는 이 지인들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야. 결혼식 시작했는데 반갑다. 야 너 얼마만이야? 절수 저 자식 뭐 어렸을 때 사고만 치고 다니더니 이제 살림을 제대로 좀 차리려나 보네. 그러지 마. 그리고 식장에서 안 들릴 거라 생각해서 뒷담화 가다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 새끼 저래도 되는 거냐? 저 성격 쓰레기인데. 아 나 저놈의 행복한 거 못 봐. 막 이러면서 뒷담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들릴 줄 알고. 결혼식장을 가서 담배를 피던 화장실을 가던 너의 근처에 신랑 혹은 신부의 하객들이 있어요. 신랑 신부 둘 다 친합니다. 어디 앉아야 되나요? 사람 적어 보이는 쪽에 앉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신랑 친구여도 신부 쪽에 자리가 없어. 가서 앉아.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계신데 뭐 이상한 드립 치지 마. 오늘 결혼식 GN장 믿고 있었다고. 예의지 해야 될 땐 니만 아는 드립 치지 말고 니만 아는 개그 소재 쓰지 마요. 사회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결혼식 정말 하기 좋은 날이네요. 뭐야 호. 그만큼 결혼식이 좋으셨다는 거지. 그러다 갑분사 되면 누군가의 결혼식은 최악의 결혼식이 되고 최악의 날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날이. 사진 찍을 때 뭐 적당히 알아서 주변 친구랑 이따 이렇게 쓱 가서 찍으면 되는데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식장 알바하는 친구 오피셜이에요. 가족, 친척 찍고 직계 가족 찍고 그다음 친구 혹은 지인 순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 꿀팁이 나옵니다. 본인이 결혼식장을 늦게 왔어요. 내가 늦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늦게 갔어. 결혼식 딱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아 내가 돈을 못 냈어 그러면 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주면 돼요. 아 늦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축의금 준다고. 자 결혼식 끝났죠? 그럼 메시지 한 번 더 날리세요. 오늘 축하한다 뭐 좋은 말 좋은 글귀 그럼 한 번 더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식 식사 불평하지 마. 진짜 저 패기 전에 그만큼 꼴사나운 게 없어요. 아 그리고 축의금 냈다고 버팅기지 마. 그럼 내지 마. 제가 이거 실제로 당했거든요. 제 옆에 있었어요. 야 내가 그 축의금을 10만 원이나 냈는데 밥이 왜 이래? 나 해산물 싫어하는 거 몰라? 이거 뭐 해산물 뷔페야 뭐냐 이게. 돈 좀 더 쓰지 그랬냐? 괜히 어색하고 오랜만에 본 친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장난삼아 던진 말일 테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가 있어요. 신랑이야 물론 친구니까 장난삼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신부 쪽에서는 너 앞으로 쟤랑 놀지 마 내 주인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결혼식 하객 예절을 아는 어른이 되어보았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같이 어른 되자는 컨텐츠예요.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요. 아우 세상 다 산 것만 이 뭐 네가 뭐 나이가 몇 살이나 되냐 그런 댓글은 좀 자제해 주세요. 저도 공부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스크립트 쓴다고요. 공부하고 정리하고. 자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다음 우리 같이 어른 되자 콘텐츠 주제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다면 그것을 뽑아드리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 다음 댓글을 주제로 뽑을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